네, 안녕하세요. 9월 8일 아침의 묵상. 오늘 본문은 스가랴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등장하는 이 환상들을 그냥 읽으면 또 어떤 말씀으로 묵상해야 하는지 고민스러울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묵시문헌이 다른 책의 성격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일한 그 권위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또 역사적인 상황도 하면서 스가랴를 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다루거나 또 전적으로 옳다라는 식의 생각보다는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오늘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또 날아가는 바구니 속의 여인에 대한 두 개의 환상으로 내용이 연달아 등장합니다. 두루마리와 바구니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움직이는 환상이라는 것인데요. 환상의 핵심은 도둑질하는 자와 거짓된 맹세를 하는 자에 대한 저주가 있을 것이며, 또온 세상의 죄와 악에 대한 것이 바벨로니아 땅에 심어져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날아가는 바구니, 이 해석이 맞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했던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5장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1장과 4장까지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또 위로에 대한 환상들이 나왔다면, 오늘 5장에서 나오는 두 개의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던 바벨론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에서 이 두루마리의 크기를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2절에서 두루마리 크기 길이가 10m 정도 되고 그 폭이 5m 정도 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크기가 언급된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두루마리가 성전과 연관된 상징적인 물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3절에서도 소개하듯이 두루마리는 언약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커다란 크기에 쓰여 있는 내용은 성전과 관련이 있는 3절에서도 언급하듯 온 세상을 휩쓸 저주가 기록된 내용입니다. 도둑질하는 자와 또 거짓 맹세를 행하는 자에 대한 저주가 대표적인 예로 언급된 것이며, 또 언약을 어긴 자들을 향한 악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크기가 솔로몬 성전 내부 건축물의 크기만큼이라는 것은 누구나 이 두루마리를 읽고 이 글씨를 식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커다란 두루마리의 내용을 쉽게 읽고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에게나 미치며 누구나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두루마리가 이집저집 어디든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또 악을 행한 모든 사람에게 저주가 임할 것을 강조하는 장치로서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것과 그 거짓 맹세하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도둑질하는 것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을 유기하는 것, 하나님의 구별된 물건을 몰래 빼돌리는 것을 도둑질한다라고 포함되어 얘기합니다. 또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부른다라는 이 망령되어 부른다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도둑질과 또 거짓 맹세가 나란히 언급되는 다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레위기 19장입니다. 이 십계명의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의 요약이자 또 이렇게 도둑질과 거짓 맹세가 토라의 하나, 하나님의 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이 두 개가 언급되는데, 이 귀한한 공동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 가운데 있음을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날아가는 바구니는 이 죄악이 바벨론 땅으로 옮겨지는 상징적인 묘사를 볼수 있습니다. 곡식을 넣어두는 귀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바구니 안에 들어간 여인이 어떻게 의도된 것은 아니지만, 뚜껑이 살짝 들려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 바구니 안에 들어간 여인은 의인화된 온 땅의 죄악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는데요. 이 여성으로 상징화된 이 표현이 자칫 선입견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의 지혜나 어리석음, 악을 여성으로 표현하는 것은 여성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8절에 죄악의 상징이라 말해주고 바구니에 이 여인을 밀어 넣었으며, 또 34kg 정도 되는 둥근 납으로 된 납뚜껑을 눌러서 바구니에 치게 했다라는 것을, 이 날아가는 바구니가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공중으로 날아간 이 바구니에 대해 11절에서는 세 번역으로는 신전을 짓는다라고 나오고요. 공동 번역을 보면 그가 있을 신전을 바벨론 땅에 짓고 받침대를 마련해서 그 위에 모시려고 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벨론이 이 죄의 온갖 죄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는 이 바벨탑의 기원을 했던 지역이라는 것을 보면서 문제의 원인이 된 것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보낸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자의 모습으로 의인화된 이 악에 대한 한 여성 신인, 우상 숭배했던 그들의 신인 아세라 우상을 상징으로 아세라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나타냈던 종교적인 사회적인 온갖 죄악들이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른 해석으로는 이방인 아내를 상징할 수도 있는데, 이 이방인 아내가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여서 또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의 자리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갔다라는 것이죠. 이 죄의 자리로 이방인 아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갔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의 연계성이 둘다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날아가는 바구니 환상은 그 땅의 모든 죄악이 제거되면서 천사가 이 여자로 의인화된 이 악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주의하면서 그 악이 그 여인이 납에 눌려서 가뒀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 바구니가 이방 성소를 상징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바구니에 가둔 여인을 악이라고 죄악이라고 규정한 것은 바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단호한 심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 악이 벗어나지 않도록 납뚜껑 아래 가뒀다는 것이죠. 두 환상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5장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5장 이전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 위로에 초점을 있었던 것에 비해 5장은 이 사람들의 죄악상을 드러냅니다. 바벨론의 신전이 세워지는 것과 또 이제 예루살렘의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것을 대비하는 내용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특히 5장은 이 죄악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장으로 볼수 있는데요. 4절을 보면 돌이나 나무 어떤 자재가 사용되었든 상관없이 이 죄악이 있는 것을 모조리 소멸할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좀더 치밀하게 속이고 또 단단하게 숨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현될 공의와 정의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온갖 종류의 죄악이 밝혀짐과 동시에 또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악을 언제든 쉽게 저지르면서 이 타성에 빠져서 잘못된 모습으로 굳혀지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오늘 볼수 있는데요. 내가 주인 된 삶에서는 이 타성에 빠져 죄를 짓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죄에 익숙해지고 죄의 습관에 따라 이 죄를 짓는 것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구원의 과정에서 이제는 더욱더 성숙한 성화의 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의 약함과 인간의 욕망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곳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나는 할수 없는 이 정결하고 거룩한 삶, 스스로는 할수 없는 겸손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링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는 매일매일 배우고 훈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과 또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저와 많은 분들의 삶에도 작은 변화, 새로운 시도의 도전이 오늘 하루에 또 있고 매일매일 그 시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새로워지는 것, 내 삶이 예수님 때문에 정결의 삶으로, 정직의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 얼마나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큰 축복인지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